어차피 돈도. 욕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잖아. 흰색이 갑자기 싫어졌어. 그제 내가 말했잖아. 흰색 싫어요. 쉽지 않다고. 딱. 응? 재롱님이 최대한 때도 음악 시간도 하나하나가 엄청 크더라고. 그지. 걔 MG보다 더 커. 도대체 왜 HG가 MG보다 더 커요? 원래 설정상 걔 원래 26m짜리 크기에다가 떡대가 4배인데 26m야 걔. 네오지온보다 크나요? 네오지온보다 작고. 아 그건 에바죠? 나이팅게일이랑 떡대 대결하면 비슷비슷할 거야. 아 그러면 이해가 되네. 흰색이 싫어요. 건동생도 흰색을 싫어한다고 이고생은 쭉쭉 가버려. 그냥 쭉 끝까지 가버려. 어. 길게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이렇게. 그 내 가방에 간식 있는데. 뭐? 뭐? 지금 친하느라 바빠. 맛있게 와. 나왔죠? 그거 일단 그만하고 뒤에 좀 오케이. 딱 그 정도만 하고 반대쪽. 저 그냥 하얀 가루가 날려 칠할 때. 쭉쭉 가. 쭉 가버려. 그렇지 그렇지. 쭉쭉 가버려. 이쪽 그냥 쭉 앞에까지 가버려. 자동차 도색하는 사람이 왜 힘든지 알 것 같다. 장난 아니야. 그리고 왜 비싼지도 알 것 같다. 그치. 7차 도장하는 사람도 있거든. 예. 학교에서도 그쪽으로 진로 잡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. 이걸로 하진 않고 이거보다 큰 걸로 하겠지. 큰 거, 엄청 큰 거. 에어브러쉬 좀 큰 거. 일본말로 토끼라고 부르는데. 예. 엄청 빡 사이즈. 근데 그걸로 실천을 뿌려야 하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뿌리거든. 개똥 같겠네. 힘들어 힘들어 진짜. 조심해라. 그래도 천정을 안 칠했으니까 다행이다. 그리고 내려놓고 칠해야 돼.